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음성지능의 기술의 현재와 미래, 이러한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제가 앞부분은 주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음성지능, 요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실제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성시의 개요, 기술의 발전 방향, 현재 기술 수준, 현재까지 기술이 개발된 내용, 그 다음에 향후의 연구 방향과 응용 사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기를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1950년경에 앨런 튜링이 과연 기계가 사고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도출하고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스머스의 컨퍼런스에서 존 맥아서 교수가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공식적으로 주창을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두 번의 윈터를 걸쳐서 현재 음성인식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이 비로소 르네상스를 이루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기계가 어디까지 발전하고 언제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싱귤래리티라고 표현을 하죠. 2017년에 옥스퍼드하고 예일 대학 너무나 잘 아시는 이두 대학의 연구진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그냥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2015년에 ICML하고 NIPS 인공지능의 아주 대표적인 탑티어 컨퍼런스죠. 이두개 컨퍼런스의 단순 참가자가 아닌 실제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45년 내에 모든 인간의 업무가 가능하고 120년 내에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즉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이어티에서 특히 제 음성지능의 관점에서 어떤 그 사례들이 있었나를 예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략 향후 10년 이내에 은행원을 대체하는 음성지능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2033년에 약 10몇 년 뒤에는 심한 자본 환경에서의 사투리까지 대필하는 즉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기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이러니한데 음성식보다 사실은 음성 합성 기술의 그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20년 뒤에 전문 성우 수준의 더빙이 가능할 것이다. 즉 엄마가 머리맡에 앉아서 아이한테 동화를 구현 형태로 들려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화 구현에는 아마 감정 인식, 그 다음에 감정 동기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 아마 조금 더 뒤쪽으로 예측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순으로서 자동 통역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로지 스톤을 보시면은 메뉴의 신성 문자, 민족 문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 요게 세 개의 언어가 같이 기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셀프 슈퍼바이드드 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다른 언어, 즉 외계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42년에는 저희가 영어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보면은 2026년에 얼마 안 남았죠. 한 4, 5년 뒤에는 고등학생 수준의 글짓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2050년경에는 베스트셀러집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낙관적인 부분도 있고 좀 비관적인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대략 그 45년 내 모든 인간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동양권에 계신 분들은 대략 30년, 서구권에 계시는 분들은 대략 한 70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그 기술적인 체제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Mark잠깐 하겠습니다. Zuckerberg's Meta mapped out key steps to building the metaverse on Wednesday. It hopes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let people generate virtual worlds by describing them through speech, improve voice assistance, and translate between languages. So the demo you saw today, Meta's vice president, Jérôme Pesenti, said the tech isn't far away. we are creating tools today to help people generate new worlds. And these tools will be AI assisted. So that technology you can see, come into products in the coming years. This is not like far off completely of technology. Meta recently lost a third of its market value after a dismal earnings report.
Zuckerberg is investing heavily in the metaverse, a futuristic idea of virtual environments, and betting it will be the successor to the mobile internet. We can't say exactly when that'll happen, but for now, he said Meta is investing in AI research that will allow people to have more natural conversations with voice assistants, adding, quote, "As we advance this technology further, you'll be able to create nuanced worlds to explore and share experiences with others with just your voice." Zuckerberg also announced work on a universal speech translator and generating a first-person experience within the metaverse. 네, 그 요 영상은 올해 초에 마크 저커버그가 마크 저커버그가 출연해서 실제 그 페이스북의 사명까지 메타로 변경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영상에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컨버세이셔널 AI, 즉 대화형 AI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이 현재 AI 스피커 시장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죠. 하지만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페이스북에서 M이라는 인공지능 비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년 말 정도에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남으로써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올해부터 그 페이스북의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고 향후에 메타버스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향후에 음성지능이 가야 할 주요한 이정표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략 2010년도부터 한 10년 정도를 인공지능이 이제 르네상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현재 이후 약 10년 정도는 메타버스가 이 인공지능과 함께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한 기술 요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대체로 느끼셨겠지만은 일단은 컨버세이셔널 AI, 즉 대화형 AI가 갈 방향이 명확합니다. 주로 음성인식, 시선 추적, 제스처, 즉 음성이나 시선 시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인지해서 이것에 기반해서 그 1인칭 경험을 축적하고 생성해서 메타버스에서 그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이제 범용 자동 통역기 같은 게 들어가서 메타버스 상에서 내가 아닌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인 인공지능 플러스 음성인식 또는 음성지능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딥러닝 혁신 배경에서는 크게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있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GPU, 그 다음에 진화된 논리체계를 대표하고 있는 심층신경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 싶은 게 오픈소스의 진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텐서플로우나 티아노 너무나 유명한 이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툴킷에 기반해서 스피치 툴킷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칼디, ESP넷, 타코트론 이러한 이제 음성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뭐 빅데이터, GPU, 심층신경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AI 소사이트에서 자발적으로 그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의 기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부흥의 동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음성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음성식도 인공지능의 히스토리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1950년대부터 숫자음 인식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폴로 그 우주선에 그 음성식이 최초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대략 10년 또는 20년 주기로 세대가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이제 딥러닝이겠죠. 그래서 저희 소사이어티에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 음성식에 적용되는 중요한 이정표를 대략 2013년 정도로 봅니다. 이때 이 이전에는 구글이 그 411 서비스, 즉 전화번호 내는 서비스를 대략 한 85%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딥러닝이 나타나면서 대략 10% 정도, 10% 이상 그 음성식의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음성이지 진정한 자연어를 음성식하고 비정형 자연어를 음성식하는 이런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음성식의 어려움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뒤쪽에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그 검은 색깔로 표현된 것들은 전통적으로 음성식이 왜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주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그 파란색 부분으로 인해서 즉
음성인식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기대치에 따라서 점점 그 도메인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쓰임새도 넓혀가는 과정에서 더 어렵게 부각된 요소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국내에 뭐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우리 원어민 외에 그 비원어민들, 즉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서구 쪽에서 오신 분들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대략 저희가 한90%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하면은 비원어민들은 대략 한 60에서 7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시에서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칵테일 파티 문제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소스 세퍼레이션 기술이라 해서 이렇게 내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분리해주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때 이러한 이제 칵테일 파티 문제가 전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현재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두 명의 음성을 분리해준다. 아니면 네 명의 음성을 분리해준다. 이런 문제는 잘 워킹을 해요. 근데 불특정, 즉 알려지지 않는 N명의 화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내 음성과 발성이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챌린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드론상에서 뭐 장애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드론상에서 날아가다가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SOS를 요청하는 이런 이제 음성식을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거리나 초원거리에 있는 음성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 착용 환경에서의 음성이 상당히 어려운 이슈인데 마스크 쓴 경우하고 안쓴 경우하고 대략 10% 많게는 한20% 정도까지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이 마스크가 그 94로 갈수록 K94라고 할수록 그 필터링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파열음이나 마찰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지 못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저쪽 도매상골에 노인분이 발성하시는 음성은 우리가 구사하는 표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또는 그 음향적으로나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성능도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제가 서두에 그 페이스북에 메타를 소개하면서 컨버세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이 음성인식이 향후에는 그 시각, 청각, 언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컨버세이션 AI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다자간 다국어 음성 기술을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술을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대략 2013년 정도에 딥러닝이 음성인식에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비포 딥러닝과 애프터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삼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30년 이상 연구해온 이 스위치 보드란 타스크입니다. 이 스위치 보드란 타스크가 두 명이 대화 음성이에요. 두 명이 대화하는 대화 음성인데 특히 전화선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이전에는 대략 15% 정도의 오류율을 리포트하고 있었는데 이 딥러닝이 나오고서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대략 5% 정도의 리포트를 보였고요. 현재는 대략 4% 초반의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로 하면은 뒤쪽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대략 인간이 한6% 내외의 그 스위치 보드 대상으로 음성식 성능을 보이는데 기계가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능력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음성식의 성능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것이 하나가 이제 근거리의 오적 발성이냐, 아니면 원거리 비오적 발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근거리의 오적 발성의 대표적인 게이 스위치 보드란 타스크인데요. 이 스위치 보드란 타스크를 들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두 명이 전화선을 두고 수화하게 되고 발성하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7년에 대략 5.5%의 휴먼 페리티, 인간의 질 넘어서는 성능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려도 현재는 대략 4.3% 정도의 오류를 보이고 있어요. 사람은 대략 6%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숫자를 보시면은 사람이 여전히 월등하죠. 사람은 10가지 패턴을 구분하는 데서 거의 뭐, 오류도 없는데, 기계는 여전히 0.5% 정도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발성할 때도 1과 2를 구분할 때 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그 음향학적으로 특히 이제 잡음을 끼고 그러면
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Yeah, 그런데 you have 사람은 여러 more 가지 문맥을 freedom for 고려하고 this, yeah, with this 해서 thing. 이와 같이 거의 완벽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With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design, 부분인데요. is the new 아까 remote 이제 control 보여드린 근거리의 그 should be 우호적 regional, 발상에 대비해서 trendy, 근거리의 and 보호적 of 발상, course user 이것이 friendly. 굉장히 어려운 타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o maybe you want to make 첫 some 번째 notes of 그 that. 서두에서 제가 오픈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음성인식 툴킷으로서 칼디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칼디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뭐 ESP.NET 같은 도구를 쓰고 있는데, 이 ESP.NET라는 도구를 쓰기 전에는 현재까지도 이 칼디라는 도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거리 대화체 음성에 저희 소스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코퍼스가 AMR Okay. 미팅 코퍼스라는 것입니다. All 그 right. AMR 미팅 Here 코퍼스는 is what the 그 아래 functional 왼쪽 하단에 design보시면은 is supposed 그 to 여러 사람들이 achieve.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죠. That is, it's going to 보시면은 be그 individual 마이크가 work, and then 어디 at 있는지 the 모릅니다. meeting we'll 이런 discuss 이게 이제 마이크가 어떻게 되냐면은 we have come원거리 up with. 마이크라 해서 The 어린 same goes for the 마이크폰을 conceptual 사용자들이 design. 불시불시간에 There will be 그런 individual 카메라와 work 유사한 위치에 with, 놓고서 and then 음성을 discussion 처리하게 되는 afterwards.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에 Details 근거리 design 있는 will do the 사람들은 same 상당한 thing, 성능이 basically. 좋아지지만 Two 마이크로 different 높이 types 떨어지는 of 사람들의 design 성능은 we're going to 보장이 안 됩니다. concern with. 그래서 대략 여기서도 저희가 한 타스크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한 개의 원거리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N 개의 원거리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한 개의 개인용 헤드셋을 쓰는 경우, 이한 개의 개인용 헤드셋을 쓰는 경우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이게 can't write this. 22.4%는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죠. 이게 Maybe we should 대화체에 대해서 redesign 그렇습니다. it.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Yes. 음성이 After we 사용하는 그 finish the remote 변이어인과 control, we'll get to 다양한 that. 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되어 있는 거죠. All right.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대략 Then tool그 개인용 training, 헤드셋, try즉 the right ground port, 트루스에 but it's going to비해서 control their그 favorite 한 개의 원거리 animal. 마이크를 사용했을 Does anybody 때 want to go 두배 and 이상의 정확도를 see how the 찾는다는 것을 whiteboard 알고 있습니다. works so that 그래서 in case이게 we have to in the next 2022년에 meeting present 칼디에 something on the기반한 그 whiteboard? 정확도 리포트고요. You 현재는 want to go 대략 Eileen 20% and 정도까지 okay, I'll see개선됐습니다. what I can do. 그래서 Whether you 약 5년 see전까지 without 그 hanging yourself, 정도보다 see if I remember how 20% to 이상의 오류가 draw a 됐을 kitty 거라고 cat or a 판단을 rabbit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면은 그 현실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그런 And remember, 수준이라고 you have 보시면 될 to 것 같습니다. press so it So that works. it will Okay.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그 아마 그 히든 마커프 모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2013년 전후로 해서 딛는 이그 저희 음성지능 소사이티에서도 대두를 했고, 이것에 기반해서 혁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히든 마커프 모델이 1980년대 후반에 나와서 거의 30년 이상 이 음성의 기술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 마커프 모델이 딥러닝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졌어요. 즉 히든 마커프 모델로부터 딥러닝으로 시대에 들어오면서 오류 개선율이 50% 이상 개선됐습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이 히든 마커프 모델에서 현재 엔드투엔드 음성식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적용하면은 오류 개선율이 히든 마커프 모델에서 대략 80% 정도까지 개선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입니다. 보시면은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이 기술은 저희가 대략 2013년, 14년부터 15년 이상 저희 연구에서 벤치마킹 태스크로 활용하고 있는 타스크인데요. 브로드캐스트는 그 방송의 대담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0분 토론 같은 이제 방송 대담 프로고요. 디베이트는 저희가 학술 환경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환경. 프레젠테이션은 한 분이 학술권에 대해서 즉 학술적으로 그 발표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수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죠. 즉 여러 사람이 대담을 한 환경,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되는 환경, 한 분이 발표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성능 차이가 급작하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나운서 음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98%, 99%까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게 대비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라서 그래도 여전히 95%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히든 마커 모델부터 딥러닝의 이제 초기 DNN 모델, 그 다음에 현재 상용화의 대주를 이루고 있는 LSN 기반의 모델, 그리고 현재는 이제 엔드투엔드 기술이 이제 시장에 막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 기술이 시사한 바가 상당히 커요. 뭐 아시겠지만 이
엔드투엔드 기술은 사실은 저희 소사이트보다는 특히 NLP, 특히 이제 자동 통역 부분에서 먼저 도입됐었죠. 그래서 이 자동 통역 부분에서 최초에 나왔던 모델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그대로 저희 음성 소사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키워드가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종래 이제 그 시스템의 얼개를 보면은 음향 모델, 언어 모델, 발음 모델, 이렇게 음성식에 사용되는 그 지식 모델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각각 몇 분이 독립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하나의 디코더 또는 하나의 그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통합을 하는,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디코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기술은 이 종단의 음성식, 즉 엔드투엔드 음성식에서 사운드 웨이브폼하고 이 철자 전사 또는 음절 전사, 이것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기존의 모델보다 성능도 우수하고 그 프레임워크도 간편한 이런 기술이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이만큼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러면서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게 변하는, 진보하는 이런 이제 상태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음성식을 다룰 때 굉장히 민주화가 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한 3, 4년 반에도 저희 이제 국내 음성인식의 내재화된 소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한 서너 개, 대기업까지 치면은 뭐 네다섯 개 정도를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략 10여 개 이상의 음성식 엔진 또는 음성식 알고리즘을 내재화한 업체가 내재화한 업체를 리포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만 있으면은 순식간에 뭐 기술적으로 또는 성능적으로 넘버워터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엔드투엔드 알고리즘 보면은 내부 아키텍처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잘 아시는 CTC 알고리즘,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기반, 트랜스포머 핵심이 되는 어텐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얼개에 이렇게 녹아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그 엔지니어들이 심플하게 심플리파이해서 굉장히 단순한 파이프라인에 녹여서 음성 인식 및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그 음성식은 히든 마커 모델이라는 알고리즘부터 현재의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엔드투엔드 알고리즘까지 새로운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능적으로 보면은 근거리의 우호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뭐 사람을 넘어서는 상용화 수준에 있다. 다만 고어체 사투리 또는 원거리 발성에 대해서는 대략 30% 이상의 오류를 보고해줘서 상용화가 곤란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또 뭐 다양한 그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은 원어민에 비해서 비원어민 발성자의 성능이 30% 이상 저하가 된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데이터의 공정성 문제 또는 학습 데이터의 공정성 편향성 문제인데, 그 백인의 음성인식에 비해서 흑인의 음성식 성능이 이 정도로 떨어진다,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이제 다양한 배경에서 음성식의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둬서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정리한 장표가 이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여러 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환경 또 원거리에 발생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극복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제 푸는 건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아직 네 마리 안 끝났는데 누군가가 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은 기술을 위해서 저희가 음원 분리한다든지 화자별로 구간 분리한다든지 다른 기술을 위해서 여러 명이 구출하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발생할 때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현재는 주로 가정마이크 플랫폼, 즉 어린 마이크로 기반에서 빔포밍을 하고 음원 추적하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뭔가 저기 웹캐스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오디오가 나가고 있는데 뭔가 깨지는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예. 화면에 보이는 이것도 아마 안 들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그 남도 지방에 노인분들한테 뱀이 무슨 또 특정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뭐 음성식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투리, 특히 이제 노인분들 사는 사투리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운 음성식이 그러면 이거 잘 못됐어. 길 밑에 나오길래 다시 제 목소리도 잘 안 들리나요?
아, 그 지금 음성 발표 자료에 있는 오디오와 같이 겹칠 경우에 연구원님 목소리가 예. 아, 가만히 있어. 또 말. 말이 또 어려워. 아, 말 내가 아까 그런 거에 우리 긴 거 기다렸나 했지. 근데 말은 도무지. 네. 요거는 그 밥이 있어요. 아, 잘 안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지역의 네, 분쟁을 만들고 그 있는 원거리 음성실. 네, 국외 의원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민원들의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표결 결과 총 11분 중 뭐 일반 참석 대담을 한 겸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또는 국회나 시도의회 이런 데서 그 음성식을 회의록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실제 환경, 즉 일반적인 회의 환경에서 음성식이라는 이런 이제 타스크를 많이 최근에는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사업화 사례가 많이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 아마 노이즈가 심한 것 같은데 슬라이드 음성을 제가 별도로 끌 방법이 없어서 네네. 음성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빠르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실제로 그 엔드투엔드 기술에 기반해서 음성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모델에 기반해서 잡음 또는 원거리 모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델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을 경우에 이 엔드투엔드 음성실이 일반적으로 원거리 평가서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근거리 평가서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근간에는 저희가 기술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 클린 스피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즉 증강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하이퍼 또는 하이퍼 아티큘레이션이라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성능을 1차 개선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저희가 잡음을 애드합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한 잡음을 샘플을 떠서 클린 스피치에 합쳐서 모델링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이 스펙 오그먼트를 해서 일부러 그 스펙 특성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시 가장 중요하게 쓰는 특징이 스펙트럼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펙트럼 특징의 일부를 저희가 임의로 왜곡해서 학습대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 실제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 왜곡에 대처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오디오가 엄마 있는데 아빠와 행복하게 하겠고요. 요 데이터는 저희가 그 EBS의 인문학 특강, 특히 이제 최인철 교수의 나의 삶 나의 행복 중에 일강 내용 중에서 뽑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평가가 나고 외부의 전문 평가 기관이 평가를 내용인데. 뭐 국내외의 다양한 엔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위해서 이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 뭐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그 음성식 엔진 기술 저희가 벤치마킹을 써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엔드투엔드 기술이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엔진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도메인별로 저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뉴스,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에 비해서 예능이나 드라마에 대한 성능이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특히 이제 뉴스를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 아나운서의 멘트들이 대략 95% 거의 99%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략 95% 정도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뉴스 내용의 그 인터뷰어들 또는 인터뷰이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자들 이런 분들 상대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음성식의 성능을 깔가먹는 이런 형태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능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는 아까 같이 그 스판텐스 스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그 비정적인 발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를 내성하시면은 드라마의 주인공마다 그 음향 효과들 또는 배경음악 선에 강하게 깔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음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드라마에 나오신 그 액터들, 출연자들이 굉장히 정확한 발성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잡음 효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연구 방향을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음성인식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진보를 할 것인가를 이제 한 대략 세 가지 갈래를 아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 이제 음성인식 기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시각이나 언어 처리에서 일반 적용하는 방법론인데요. 현재 저희 소사이트에서 예를 들면은 특히 현재 구글 등에서는 일반적인 음성인식 서비스를 위해서 대략 10만 시간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거보다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정도의 기술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서 유사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 음성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설계하거나 또는 잘 태깅된 코퍼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클린 스피치, 소량의 클린 스피치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도메인에 따라 다양한 뭐 잡음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을 해서 클린 스피치하고 저희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컨볼루션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을 썼고요. 현재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니아 등을 통해서 실제 학습에 쓴 데이터를 많이 수집도 하고 복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디자인된 코퍼스 또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주로 타겟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이게 전화선이다 아니면은 그 AI 스피커다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데이터를 증강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향후에는 이런 과정이 특별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그 이게 이제 기술의 한 사례인데. 인공지능이 그 특히 이제 음성 인식은 그 TTS가 즉 음성 합성 시스템이 생성한 것을 인식을 하고 거꾸로 이것이 TTS 이 TTS 엔진이 생성한 결과를 써보니까 음성 인식이 상당히 잘 되더라 이런 방향으로 서로 ASR 에이전트하고 TTS가 서로 상호 협조하는 방향으로 음성 인식을 개선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10에 5승 정도의 기반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도 학습을 하는 단계 있고 현재 이미 뭐 상용화 단계에 있지만 반지도 학습이라고 그러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해서 기계가 스스로 무한한 데이터를 적응 학습을 해나가는 이런 이제 방법론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는 이제 퓨전 러닝이라고 그러죠. 거의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가 없고 알아서 언리미티드 즉 무제한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단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인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두 번째 단계, 즉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또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게이 웨이브 투 백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 투 백은 말씀드린 페이스북, 즉 메타에서 공개해놓은 그 사전학습 모델인데요. 아마 GPT-3에 대응되는 음향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이 그 리브리북스라고 오디오북에 기반해서 오디오북을 약 6만 시간 정도 모델링을 해서 영어 음향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한 게 이제 그 웨이브 투백의 첫 번째 버전이었고요. 두 번째 버전은 여기서 진보해서 53개 언어를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서 배포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웨이브 투백의 세컨 버전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웨이브 투백의 세컨 버전을 기반해서 한국어를 한번 튜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약 55만 6천 시간, 5만 6천 시간을 기반한 사전 모델 기반에서 저희가 그 700시간, 100시간, 10시간, 1시간, 요 비원어민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서 파인팅을 해본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도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삼는 게약7.2% 정도 되고요. 1시간을 적용했을 경우에, 아래 18.95%의 정도의 오류율, 그 다음에 100시간 정도를 썼더니 13.2% 정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즉 소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대략 100시간 정도만 활용해도 세츄레이션 되는, 즉 음성인식 정확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측하다시피 향후에는 음성인식이 시각인지 또는 언어인지 이런 것에서 기반을 해서 음성의 성능까지 많이 올리는 이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음성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립 리딩이라고 그러죠. 입술의 음성을 포착해서 음성식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멀티모달 음성식이라고 여기서 나아가서 감정인식까지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회의록을 작성했을 때아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었다 해서 그 회의록에 그 굉장히 회의록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 구글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제 멀티모달 음성식 또는 다중 복합모달인지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보시면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우선은 그 멀티모달 프로젝션을 통합니다. 즉 비디오 정보하고 오디오 정보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이 텍스트가 그래뉴럴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음성하고 그래뉴럴리티가 유사한 비디오들을 먼저 그 컴바인드에서 학습을 하고 텍스트는 나중에 커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한 이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게 현재 초기 단계의 그 멀티모달 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식에서 무조건 다루는 게 이제 다국어죠. 향후에 저희가 언어를 특별히 배우지 않고서도 외국인들과 또는 다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엔드 투 음성식 또는 엔드 투 엔드 음성 기반의 음성식과 자동 통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국어 음성이나 영어 음성을 임의로 집어넣어도 이것이 기계가 스스로 한국어 음성이 들어갔군 하고 영어 음성이 들어갔군 하고 인식해 볼수 있는 이런 프레임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그 한국어 음성을 집어넣으면은 먼저 음성식을 하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는 요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캐스케이드형 음성식인데 현재는 음성 투 음성 즉 스피치 투 스피치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도 전통적인 방법에 대비해서 즉 전통 캐스케이드 방법으로 대비해서 필적할 만한 성능의 그 엔드 투 엔드 자동 통역 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요것의 전 단계로서 저희가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까지 같이 고려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학습대의 보정 문제는 늘 있어 왔죠.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학습대 데이터가 충분한 언어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습대가 부족한 영역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몇만 시간 이상,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뭐 터키어 같은 경우는 25시간, 20시간 이런 정도의 리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를 고려한 웨이브 투데이, 즉 사전 학습 모델에 기반한 그 음성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습 데이터, 즉 파인 튜닝용으로 사용된 데이터가 충분한 부분, 그 다음에 파인 튜닝에 사용될 데이터가 거의 없는 부분 이렇게 학습을 쪽시행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음성 성능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고 또한 그 전통적인 음성에 비해서 즉, 일반적으로 컴퍼러블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응용 사례는,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게 이제 2014년에 딥러닝 음성식이 나타나면서 가장 사업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미 뭐, 레드오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고객과 상담원 간의 음성을 수용하는 내용. 이 내용은 뭐, 거의 현재 90% 이상에서 95%까지 성능이 많이 리포트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평창올림픽하고 패럴림픽 때 인공지능 콜센터까지 공식 서비스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도 뭐, 있고, 요 AI가 현재 쓰이고 있는 학생 기술이 음성인식, 얼굴인식, 자연어 처리, 뭐 감성인식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사업화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뭐 요즘 이제 많이 일반화돼서 공정지수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다양한 시각, 청각, 언어, 일반적인 정보들이 통합이 돼서 AI 면접에 활용되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국회 사무처에서 두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막 서비스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현재 준비 단계이고요. 하반기에 기존에 속기사들이 타임피시던 거를 음성인식, 이 인공지능이 자막을 서비스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9월달부터 시범 서비스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 통역 서비스입니다. 소리가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가는데 뭐 대략 이제 그 요 자동 통역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실제 그 사람들은 인간 통역사들은 이 내레이션이 쭉 나타나면은 중간 중간에 이 랜드마크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 슬래시로 표현이 됐는데 이 자동 통역 즉 사람 전문가들은 요 랜드마크를 자기가 문맥을 보고서 판단을 하죠. 문맥을 보고 판단함에 매끄럽게 그 목표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기계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랜드마크를 디텍트하는 것을. 요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테드 톡에서 일부 그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가 성능한 경우인데 요거는 꽤 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쭉 스캔해 나가면서 랜드마크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요 자동으로 추정된 랜드마크 기반에서 이와 같이 번역을 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향후에 근시일 내에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는 저희가 2018년 평창올림픽 때 9개국어 간 자동 통역 서비스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내 시도 의회 뭐 주요 정부 기관, 민간 기관에서 이 회의록 서비스를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저희가 교육부 EBS를 통해서 공교육에 AI 영어 말하기 시스템을 노출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AI 팽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주로 현재까지는 그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쓰고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 다 들어가 있어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 영역에 골고루 들어가 있고 현재는 주로 영어 말하기에 제가 포커스에 맞춘 그 비디오를 시연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그 저희가 1년 반 정도 서비스를 하면서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의 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꽤 나이스하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프레임워크의 한국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가 역시 같은 시점에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학당재단에서 세종학당 AI 선생님 이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 AI 팽팍화 재단은 거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형태의 일반적인 한국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요것은 이제 엑스브레인이라서 어플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적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모든 법령 플러스 주요 35개국의 헌법을 번역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섭단체 구성인원의 뭐 기준은 몇 명? 법령 서비스부터 국회의원들이 법률 입안할 때 바로 정답을 중첩된 부분이었는지, 그래도 부분이었는지 이런 것까지 20명 이상이라는 디시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율중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애트리에 오시면 정문에 이 서비스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세요. 보시면은 정문에서 저희가 그 안내서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음성으로 설정합니다.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자율차가 각 필요한 포지션까지 POI까지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의 음성 기술 쓰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끝났고요. 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애트리 음성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의 그 탑다운 리포트를 받아서 현재 다양한 수준의 음성시 데이터, 언어시 데이터, 시각처리 데이터를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니 다운로드도 받아보시고 알고리즘도 오픈 API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술 이전을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그 리포트, 제가 그 장표를 사실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5년 동안 거의 기술 이전만 120건, 최근 5년 리포트입니다. 기술 이전만 한 120건 정도를 했고요. 기술 이전 계약년만 해도 120건을 넘고 사업화 사례는 거의 25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음성 기술이 특히 이제 그 저희들이 알고 있는 회의로 그 다음에 콜센터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제가 그 말씀드린 요 aiopen.etl.idkr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도 받아볼 수가 있고 오픈 API 서비스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술 이전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API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에트리 음성 기술은요, 원래 에트리가 음성 기술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25년 이상 자체 기술 내재화된 것으로 기술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저희도 그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칼디 또는 ESP.NET에 저희 연구원들도 직접 참여해서 그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여된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저희가 그 다양한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음성 인식 기술을 전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음향 모델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100% 인하우스에서 개발해서 기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소스는 가급적이면 오픈소스를 활용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학습 모델만 저희가 기술을 배포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NLP는 저희가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은 사실 광역,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NLP, 즉 자연어 처리에 음성식을 포함을 시켜요. 근데 현재 NLP하고 그 음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NLP는 주로 텍스트만 다루는 영역, 그 다음에 음성은 소리를 다루는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 기술에서 이 NLP 영역을 가져다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향 모델로 저희가 할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요. 여기서 음향 모델이라면 기역, 니은, 디귿, 아야어여 이렇게 소리를 다루는 거고, 이렇게 소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텍스트의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 즉 NLP를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 학생들의 예를 통해서 음성지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 오픈 API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가 있습니다. 애트리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있고 별도의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클라이언트에 보시면 다양한 예제 코드들이 있으세요. 자바 코드, C++ 코드,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코드, 이러한 다양한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 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코드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론적인 부분은 뭐 워낙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 현재 공유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실제 API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거라를 아마 체험하시면서 음성식하고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맞고요. 최신 버전 기술에는 얼마나 활발. 아, 예. 저희가 LSTM 기반은 그 2019년 정도까지 활발하게 기술을 했고요. 2019년 말, 즉 2020년, 21년, 22년, 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전부 엔드투엔드 기술만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9년 말까지는 주로 LSTM 기반이 수백 개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만들었고, 2020년부터는 최근 3년 동안은 전부 엔드투엔드 기반으로 수백 개의 사업화 레퍼런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텍스트도 그 주최 측에 요구하시면 제가 공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